교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은빈 씨가 훨씬 더 연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아. 선배님이죠. 네, 선배님이시나요? 왠지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네, 최다니엘 오빠를 처음 이제 작가님 사무실에서 봤는데 너무나도 내추럴한 모습으로 지금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이다일 모습 이퀄 약간 최다니엘 오빠 모습, 원래 모습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너무나 활짝 웃으면서 네, 저희 인사를 해주셔서 그때의 기억이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덕분에 너무 친화력 있게 다가와 주셔서 제 기준에서 굉장히 빨리 친해진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산 만큼 누나가 딱 연기를 했더라고요. 네, 제가 24살인데 누나 데뷔 24년 차라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이제 뭘 하든 다 받아주시는 그런 연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히 임하고 있고 경규 씨도 리딩할 때 엄청 정말 살아서 날뛰듯이 엄청 잘하셨고 우리 박은빈 선배님께서도 네, 엄청 잘하시고 아, 은빈 선배님? 네, 우리 양민 후배님께서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형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셨고 가감없이 표현을 하자면 너무 솔직하셔서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대신 해명해야 되고 또 뭔가 말을 괜히 꺼냈나 싶게끔 무한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일은 잘하시지만 그 외에 사회성이 좀 네. 아랫사람으로서 너무 상사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상당히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단장님 같은 분과 일을 한다면 10년 동안 드림즈에서 일해왔지만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네 드라마니까 네네네. 네. 이 배우라는 일을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96년도면 이제 김민재 배우님 태어나던 해가 맞죠? 어떻게 아셨죠? 제가 또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 네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가 아무튼 어렸을 때 어떤 계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지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지금만큼 또 구체적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어찌됐든 그 마음과 또 하루하루 굉장히 눈 뜨는 게 즐거웠던 매일매일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은 아직 아름다웠던 그 예뻤던 마음은 지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송아처럼 이게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인 건지 내가 과연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건지는 송아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지만 이제 놓지 않고 성실하게 일단은 해오면서 저도 이제 제가 품었던 꿈에 대한 확답은 저의 대학생 시절쯤 좀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앞서 말했듯이 야구를 잘 모름에도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축구도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을 우승팀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경기 룰이나 대란 어떤 경기를 축구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거 자체로도 어떤 되게 큰 감동과 위로와 막 벅참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